여기는 좀 다른 공간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1년생, 다년생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열흘에 사는. 자, 번식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년 살고 2년 살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래서 퍼머컬처 배운 사람들이잖아? 좀 더 과학적인 설명으로. 보통 퍼머컬처 텃밭에서는 대부분 다년생을 40% 이상을 확보하면 퍼머컬처 텃밭이 돼요. 즉, 그 말은 관리를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새로 심지 않아도 그 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내 배움을 누군가 나눈다는 게. 난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도 샀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홈쇼핑. 전기장판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잖아. 배추가 파랑 친한지 뭐한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과속을 알면 쉬워요. 하나만 쉽지 않고 요것저것 다 쉽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세자매 농업이야. 대부분이 이렇게 상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음식궁합도 좋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작물을 심는데 얘랑 어떤 작물이 좀 맞을까라는 것들은 찾아가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하루 이틀 강연해 보시는 솜씨가 아니에요. 저 달변인데, 달변? 아, 아닙니다. 퍼머컬처는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나와요? 네. 저렇게 강의를 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퍼머컬처는 자연의 생태원리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외부에서 투입해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자원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가 비가 많이 오는지, 날씨는 어떤지, 해는 잘 뜨는지, 뭐 주변에 좀 위해 성분은 없는지, 이런 주변 조사에 사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사이트의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미션과 공동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에 맞게 각자 사이트에서 그려주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타강사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네. 아, 나중에 저기 교육방송에 나오겠어요. 뭔가 되게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 아, 우리가 꿈꾸는 꿈을 얘기하셔야 돼, 지금. 야, 진짜 내가 퍼머컬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 이 공통적인 향이 있는 거죠. 지금은 각자들의 사이트를 좀 소개하는 자리를. 아, 그렇구나. 대부분이 그러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겠네요. 반반인데요. 네. 지금은 대학생들, 지금 건국대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참여를 했고, 반은 이제 농장을 직접 갖고 계신 분, 그 또 반은 뭐 그냥 쉬러 오신 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네. 아무데나 안 붙이면 안 되는 거 빼고 다. 네, 좋습니다. 아, 이래놓은 인기가 없어. 이슈가 제일 흥미로운 사이트. 이렇게 어려울수록 프로젝트는 끌려. 작물을 심어서 키워서 먹자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퍼머컬처 수업을 들으니까 어떻게 작부 체계를 구성하고 심미적으로도 그 시각적으로도 꾸며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되게 생각이 넓어지고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퍼머컬처의 기본 원리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농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저는 농업을 선택하려고 했고 길을 잘 몰랐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차근차근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많네요. 네, 확실히 퍼머컬처는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죠. 왜 그러죠?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저는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 지금 안 보고 있잖아, 그래서. 틀리게 안 보고 있어.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퍼머컬처에서는 근데 막상 토론을 할 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좀 이상형도 꿈꿔보고 좀 더 상상력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상상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작은 씨앗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클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진으로 보고 해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런 농사법도 고민을 하고 내 삶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철학적이야. 역시. 감사합니다. 퍼머컬처 수업을 기획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퍼머컬처를 배운 거는 프랑스에 2015년도에 처음 알게 됐고 유럽에서 전 배워왔고. 프랑스 가셨었어요? 전 프랑스에서 한 12년 살다 왔습니다. 유학은? 봉주로. 봉주로 와. 또 새롭게 보이는데 10년 동안 프랑스에 프랑스 블랙풀. 네, 프랑스에서 사실 퍼머컬처를 처음 알게 됐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퍼머컬처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원래 꿈은 퍼머컬처를 하고 싶다였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퍼머컬처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접어놨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퍼머컬처의 이제 교육을 파주로 저희 이제 유명한 소란 선생님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그래 내가 퍼머컬처를 실현해 보겠어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배움은 가리키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리키면 내가 더 많이 배우겠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아 그럼 교육과정을 내가 직접 만들자. 그러니까 내가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우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퍼머컬처를 좀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가리키면 무지하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사실. 남한테 가리키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썼죠. 72시간은 난 감당 안 되니 좋은 선생님을 좀 포진시켰어요. 그래서 뭐 임경수 박사님, 뭐 토종씨앗 전문가, 꽃 전문가, 목수 전문가를 이제 포진을 해서 교사진을 만들었죠. 강사진을. 엄청나게 기획을 잘 하셨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야, 유학파시네, 유학파. 아니, 놀러 갔다가, 간 김에 할 거 없어가지고, 공부나 좀 해볼까? 놀때 없어서 10년을 가서 보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잘 놀고 왔어요. 아이가. 근데 뭔가 꿈을 이뤄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도 흥이 날 것 같아요, 되게. 네, 맞아요. 이게 내가 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면 힘들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배우니까 이거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네, 뭐 여기서는 돈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땅레디에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는 않는데 싸요. 아니, 뭐,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 배우는 입장이라 제가 금액을 많이 비싸게 할 수는 없었고 근데 이렇게 꿈을 이루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신나겠네. 간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람하고 사람이 자연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구나 이런 환경의 가장 주범인 동물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인간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잘 살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좀 솔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자연과 조화롭게 산다는 말 자체가 자연과 나는 다르다라는 말 전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나는 이미 자연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과 퍼머컬처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의 뭐 지역 소멸, 기후 위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소비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네. 자기 먹거리의 10%만 해결을 해도 스스로? 네. 이 모든 많은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먹거리를 위해서 이동되는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일 기본은 저희 먹거리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내 먹을 거 10%만 생산을 한다고 해도 말 되네요. 네. 그 운동으로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게 퍼머컬처가 그 동물 중에 자기 집을 못 짓는, 안 짓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대요. 맞아요. 다 스스로 집을 지어 사는데 사람만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가지고 그렇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석유라는 게 발견되면서 기계화되면서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뭐 최근 뭐 100년, 200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인간의 역사에 뭐 몇만 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네, 이제 되게 유명한 활동가가 하신 말인데 미래에는 그 오랜 옛날에 있다. 우리 미래는 옛날에 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해서 옛 것을 다시 끌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술술술 나오는 어떤 그 힘이 뭐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았나 봐요. 쉬운가 봐. 질문이 간단했나 봐요. 우리 뽐마녀님은 사실 이공계 전공을 네. 했거든요. 네. 자연계 전공이거나 뭐 농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머컬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이제 학교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했을 때 짧게 회사를 간둔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실업수당이 2년간 월급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프랑스에서? 네. 정말 열심히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있으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노는 것도 지치죠. 쉬는 것도 재미가 네. 없어. 지겨워. 근데 우연히 이제 길을 걷는데 이 재활용품에 좀 쓰다 쓸만한 냉장고가 딱 놓여 있는데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시기에 아직 쓸만한데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냉장고를 잠깐만요. 보면서.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아직 쓸만한데? 그쵸. 본인이?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어디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쓸만한 재활용품. 냉장고에서 동질감을 느끼신다. 네. 누군가 나를 써줘야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우울감도 오고 현타도 오고 내가 원래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깨우침이 있었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골을 우연히 이제 돌아다니게 생기고 그때 퍼머컬처를 만나서 아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내 주변의 에너지와 내 자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내 자연과 함께 동반자가 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하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배움을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버려진 냉장고가 아니었으면 퍼머컬처를 절대 접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냉장고 덕분이세요. 냉장고 덕분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퍼머컬처를 하셨구나. 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퍼머컬처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요즘에 뭐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이 도시에서의 뭐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퍼머컬처와 뭔가 연대가 맺어진다든지 어떤 것에서 이렇게 좀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부모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이 선진국에서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네, 가리키는 사람은 이미 그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 오늘 시대에 맞는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퍼머컬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능을 발견하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내적인 힘을 끌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된다는 방식과 그렇죠. 열심히 아이를 키워서 좋은 기업에 넣는 게 교육의 그렇죠.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지금 청년들이 갈 곳도 사실 직업도 힘들고 네. 자기의 삶에 대한 고민도 있을 때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질문의 답의 하나가 퍼머컬처 과정을 봤더니 내 스스로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기존 방식에서 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군요. 철학으로서 이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생겨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게 네. 좀 관심을 사게 하게 되고 네. 제가 퍼머컬처 접할 때도 사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어떻게 가능할까가 궁금해서 접근을 네. 했었는데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의 가치, 철학을 묻는 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